네, 안녕하세요. 빨간 척입니다. 네, SKIT 우리 사주 미달 포함해서 30% 배정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. 네, 증권사에서 발표해 줄 때까지 기다리려다가 네, 기다리다가 네, 사무실에서 계속 전화가 오죠. 지금 아침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, 사장님 안 오셔가지고 회의를 못 하고 있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네, 지금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일단 계산을 했고 대학교 네. 미적분 수업, 뭐 공업 수학 이후로 최고로 어려운 네,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1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. 틀리면 알려주세요. 네,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네, 일단은 네, 뭐 틀리진 않을 거예요. 네, 뭐 틀리면 다 틀리겠죠. 네. 자, 볼까요? 김등은 3.53주, 비례는 467.88 대 1, 미래 에셋이 제일 낮죠. 네, 애증의 미래죠. 애증, 애는 빼야 되겠네요. 증의 미래인가요? 네. 하여튼 잘 돼가지고 됐고 일단 경쟁률 보죠. 네, 네 보면은 네 미래 에셋 한주 확정이죠. 네, 한주 확정. 네, 좋아요. 네, SK 증권 한주 확정, 두주 확정, 한투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. 보통 평균 세 주는 받을 것 같아요. 세 주. 기분 좋으면 네 SK 증권은 기분 좋으면 두 주도 돼요. 지금요 1.4이니까 많이 올라갔죠. 네, 많이 올라갔으니까 두 주. 자 그러면은 한 주. 한 주, 두 주, 이거 4%로 두주 받네요. 네. 한 주, 두 주, 세 주, 네 주, 다섯, 여섯, 일곱. 최대 7주. 네. 최소. 한 주, 두 주. 두 주는 확정. 네. 두 주에서 최대 7주. 네. 한 주씩 늘었죠. 네. 최대 7주. 네. 7주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7주. 네. 7주 가능할까요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7주. 우와. 멋지네. 7주. 자, 7주고. 네, 25% 배정일 때 이렇게 숫자가 됐었죠. 이렇게 돼가지고 5%를 추가했죠. 20 곱하기 25 나누기 30을 곱하기 30 나누기 25를 하면 되죠. 그럼 이 숫자가 나오고. 네, 조금 끝자리는 틀릴 수 있어요.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. 균등 배정 수량은 50% 곱하기 0.5를 하면 되죠. 0.5 하고 하면 되고. 네, 최약 건수는 그대로일 테고요. 그러면 예선 균등 수량이 자동으로 계산되겠죠. 엑셀 파일이니까. 그럼 최약 수량은 네, 통화 경쟁률에다가 요 수량을 곱하면 되겠죠. 배정 수량을 30% 수량으로 곱하면 되고 비례 경쟁률은 이 경쟁률에다가 균등 배정 수량을 곱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 네 최약 수량이 나오죠. 이렇게 이게 소수점이 뭐 6자리 7자리까지 있는데 지금 조회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. 이 경쟁률이 통합 경쟁률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되는 데는 거의 했고 안 되는 데 했으니까 끝자리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그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. 뭐 거의 맞을 거예요. 네 거의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정확한 확률을 보장하는 빨주 아저씨니까 네. 농담이고요. 네. 비례 경쟁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. 밑에 거는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. 네. 거의 뭐한 분이 있으니까 경쟁률이 나왔겠죠. 네. 467대 1이죠. 네. 그러면은 5천주 신청하면은 10주, 11주, 5천주 기준으로 11주 받을 수 있죠. 11주. 11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. 네. 300이니까 0.6이 넘어가죠. 한주 필요 금액은 만 2,450만 원. 2,450만 원 이런 게 없으니까. 네. 450주, 500주겠죠. 500주를 해야지 받을 수 있겠죠. 네, 이렇게 돼가지고, 네, 일단 3.53주 평균이고, 네, 3주에서 4주가 평균이죠. 뭐, 3주, 2주 받으면은 엄청 짜증나겠죠. 네, 이게 80%니까, 이건 뭐 42%에 이렇게 되니까. 하여튼 영상을 뭐, 일요일 가기 전에, 토요일 가기 전에, 뭐, 다행히 잘 해결이 됐고, 네, 뭐, 미래를 용서하고 말고는 각자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고요. 각자 감정으로. 저는 개인적으로 잘 용서가 안 되네요. 사실이죠. 네. 새벽에, 이한주 받겠다고, 새벽에 2시, 3시, 뭐 전에 텐트까지 쳐가지고 주신 분들도 있는데, 네,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, 네, 진짜 개미라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, 네,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가 되진 않습니다. 네. 그러나, 그건 다 잊어버리고, 뭐, 각자 알아서, 네, 조치하실 분은 조치하시고. 네, 하여튼, 뭐, 좋은 소식 안겨드려서 다행이고요. 네, 균등 수량은 다시 월요일날 정확히 나올 거고요.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. 혹시 숫자가 틀리거나 이상이 있으면은, 네, 저한테 몰래몰래 알려주세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